내가 그랬잖아. 인간병원, 인간병원으로. 귀신병원, 우리 무당선생들한테. 이렇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,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. 근데 병원에서도 진단이 안 되는 걸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진단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잖아. 그러면은 열심히 다녀야 돼, 정말로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. 어떤가요? 그 빙의 환자들이 네. 무당에게 전화를 할 수, 직접 전화를 할수 있을까? 귀신이니까 무당에게 전화를 직접 못 하지 않을까요? 무서워서.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정말 이분이 빙의 환자라고 하면, 전화를 어떻게 해?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빙의면은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은 나 소멸해주세요, 꺼내주세요, 나 없애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. 제가 이제 수업시에 테마를 많이 해봤지만요. 이렇게 무늬가 오고 뭐가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직접 뛰어가보고 또 많이 해봤잖아요. 근데 정말로 빙의 환자들은 직접 전화 못해. 거의 보면은 주위에 가족들, 옆에 주위에 뭐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 빙의 환자들 절대 못해.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테마 이제 막어 이제 막 이쪽으로 이제 가기 이제 막 가고 있었을 적에는 저도 이제 그거 감을 못 잡았었어. 목소리는 벌써 맛이 가 있으니까. 그래갖고 아 큰일 났구나. 이 사람 이러다가 이제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나? 어떻게 뛰어내리면 어떡하나? 그쵸. 지금도 막 자해를 하면 어떡하나? 막 이런 것 때문에 놀래갖고 몇 번을 가보기도 했어요. 이렇게 그런 전화만 받으면 달려가지고 있었는데 가면 술 잔뜩 취했다. 술 잔뜩 취했어.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말고 진짜 귀신이 무당을 속일 수도 있나요? 귀신이 무당을 속인다? 속는 무당이 공부 덜한 거 아니야? 수련 덜하고?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? 그걸 그렇겠죠. 어떻게 속나? 속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? 또 그런 것도 있어. 우리가 이제 테마 의식을 하잖아요. 그냥 테마, 이제 정말로 이제 뭐 빙의가 걸려갖고, 이제 테마 의식을 하고, 이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이제 가르쳐줘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귀문이 열렸어.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간 거고,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이제, 다시 꺼내놓고, 거기 귀문이란 그 열려있던 그 귀문을 이제 다시 이제 수술을 해놓은 거예요. 꿰매놓은 거야. 아직 실밥이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왜 우리가 사람도 뭐 병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새살이 올라와야 되고, 그리고 실밥 뜯고 어느 정도 새살이 올라와야지 다음에는 그쪽으로 관여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실밥만 꿰매놨단 말이지, 그리고 소독하러 오세요 하고 얘기한단 말이야. 드레싱 하러 오세요. 그렇죠. 맞잖아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테마를 해주게 되면은 100일 동안은 오세요, 그래. 한 달에 한 번씩. 왜냐면 이게 잘 꾸며져 있나, 염증은 안 났나, 내가 봐야 되니까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테마 의식을 하다가, 또 어떠어떠한, 공수를 줘, 신의 공수를.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고. 근데 그걸 안 지켰어. 아니, 왜냐면은 몸에 있던 귀신을 빼는 거니까 몸도 가볍거든? 정신도 맑아지고. 그러니까, 나 이제 힘든 게 없는데 굳이 거기까지 또 가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. 왜안 왔어? 내가 막 물어봐요. 물어보면은, 아니, 이제 괜찮아지고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죠. 얘기했잖아. 드레싱 바르러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. 그래야지 내가 잘 꾸며져 있나? 새살은 잘 돋고 있나? 염증 난 데는 없나? 내가 봐야 된다고. 근데 갑자기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, 우리 같은 선생들이 이제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염증이 돋고 막 이래. 근데 안 돼. 테마를 우리가 테마를 이제 진행을 해주고요. 우리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내리는 처방 약들이 있어. 그 처방전도 또잘 들고 자꾸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.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했잖아. 귀문이 열린 상태였다고. 귀문을 다시 꿰맸단 말이야. 이세살 돋을 때까지는 죽자 살자 다녀야 돼. 안 그러면은 다시 빙의가 돼. 재발이 되고. 정말 딱그 병원에 가는 거랑 좀 정말 그럼요. 같은 거예요, 맞아요. 정말. 내가 그랬잖아. 인간병원, 인간병원으로. 귀신병원, 우리 무당선생들한테. 이렇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,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. 근데 병원에서도 진단이 안 되는 걸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진단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잖아. 그러면은 열심히 다녀야 돼, 정말로. 아까, 지금 답이 좀 멀어졌는데, 빙의 환자들이 직접 되고, 전화를 할수 있나요? 없습니다. 절대 없어요. 없으니까, 뭐, 나는 그런 분들, 요즘에는 술 깨시고 전화하세요, 대박인데. 술 깨. 근데 재발 환자는 전화할 수 있어.
내가 빙의에 걸려서 퇴마를 했어. 근데 내가 다시 이 증세가 오고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한 번 아파봤잖아. 네.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, 감을. 네. 근데 그때까지는 자리가 완전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지금 이상해요. 나 그때랑 좀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와요. 이런 증세가 살짝 보여요. 요때까지는 전화할 수 있어. 근데 완전하게 쉬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땐 전화 절대 못합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도 이렇게 빙의에 대해서 또 풀어봤네요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